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내 책에부터 두 개를 같이 하면 끝내주는 거죠. 네. 각고의 드립코드 개발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대찌개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햄이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거 부대찌개나 찌개로 특화시켜서 만든 햄입니다. 근데 저번에 외롭게 백햄 하나만 갖고 부대찌개를 했는데, 예, 반가운 소식. 제가라고 하면 이분이 저희 채널에 협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각고의 노력을 개발해갖고 부대찌개 전용 소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내부 협찬입니다. 예. 소시지에다가 아예 부대찌개 전용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찌개용, 찌개용 두 개를 같이 하면 끝내주는 거죠. 예. 미리 말씀드린데, 이거 그냥 드시면 짜요. 이거 그냥 구워 드시면서 에이 막 저 욕하면 안 돼요.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이건 짜요. 중국말로는 화이팅인데, 백햄하고 소세지 필요한데, 오늘은 소세지를 두 개만 쓸 거예요. 요 햄은 반 개만. 만약에 국내 소세지를 쓰시면 어쩔 수 없이 한 세 개 쓰시면 되고, 그래도 맛은 별로 안 날 거예요. 미리 경고했어요. 근데 외국 소세지는 두 개 쓰시면 되고,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있는 거예요. 마늘, 간장, 국간장, 고춧가루, 후춧가루. 그 다음에 무조건 부대찌개 있어야 되는 게 대파. 파는 있어야 돼요. 양파 있으면 좋는데,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만 양파가 이만큼은 양심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치즈는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있으면 또 약간 더 외국스럽겠죠? 물, 신김치 쓰셔야 돼요. 김치 없으면 쓰지 마시고. 베이크드빈이라고 해서 이거 콩통조림 있는데 없으면 안 쓰셔도 돼. 대신에 케찹을 반 숟갈 더 넣으시면 돼. 케찹, 된장, 고추장은 좀 있어야 되고. 소세지는 가능하면 얇게 써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개수가 많아 보여. 얇게? 많아 보이게. 자, 이렇게 가능하면 길게. 햄은 마음대로 채 썰어도 되고 편 썰어도 되는데, 저는 편 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햄이나 소세지가 두께가 얇아야 안에 있는 고기나 고기 맛이나 지방 맛이 확 나와요. 햄이나 소세지가 두꺼우면 국물은 별 맛 없는데 씹었을 때 확 들어오죠. 근데 사실 부대찌개라는 게 찌개 맛을 국물 맛으로 먹는 건데, 나중에 라면 사리 넣어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얇게 쓰는 거예요. 양파를 채 썰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파를 길게, 길게 써세요. 송송 썰지 마시고 이 정도, 두 마디 이렇게 해서 밑에 깔아요. 냄비 밑에 위에다가 싹 그럴싸하게. 베이크드 빈, 이건 없어도 되지만 있으니까 넣을게요. 한 숟갈. 국간장, 진간장 있으면 한 숟갈만 넣고 소금으로 간하세요. 하나, 둘. 김치도 신김치를 넣을 건데 있으면 좀 더 넣으셔도 돼. 근데 김치를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찌개 맛이 나니까 김치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 총컵으로만 3분의 1컵 그 정도 넣으시면 되고, 간마늘 한 숟갈,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하나, 둘, 둘 반. 고춧가루를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니까 처음부터 넣는 거고, 나중에 끓이면서 고춧가루는 사실 매운맛을 내는 게 아니라 빛깔 내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넣으면서 내가 사 먹던 빛깔이 나오냐만 보시면 돼. 이거 체다 치즈. 자, 치즈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된장. 가능하면 재래 된장, 이렇게 색깔 진한 것들. 제일 좋은 게 부대찌개 만드는 건 할머니네 집에서 훔쳐온 된장. 왜냐면 다른 데서 느글느글하게 잡아주게 되고 된장이 딱 잡아줘요. 그 다음에 고추장은 넣는 사람이 있고 안 넣는 분도 있는데, 고추장을 넣으면 약간 매콤한 맛이 좀 더 올라와요. 외국에 가시는 팀원분들 된장은 정말 없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가까운 중국 마트에 가면 된장 비슷한 장이 있어요. 아, 중국 말이 다시 먹어서. 또우장, 콩두짜 써서 콩두짜 또우장. 또 반장은 안 돼요. 그건 새콤해요. 또우장. 근데 보면 여러 번 된장 냄새 살짝 나요. 그거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 톡톡 두 번만. 이 물이 중요한데, 싱겁게 드시는 분은 두 개 넣으시고, 저는 하나만 넣을 거예요. 대부분 간 보시는 분들이 끓어오르자마자 간 보시는데 이건 안 돼요. 햄하고 소세지에 있는 간이 우러나야 돼. 그래서 끓어서 한 1-2분 지난 다음에 국물 맛을 보시고, 내 입에 짜면 물을 더. 자, 이거 다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으로는 라면 사리 못 넣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또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뭔가 잘해보겠다고 라면사리 갖다 놓잖아요. 초짜는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초짜는, 왜냐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맛이 안 난다 그러면 라면 스프가 있어요.
부대찌개랑 신라면 스프랑 제일 잘 맞으니까 신라면 스프는 여기다 살짝 비장용으로 갖다 놓고 라면 사리 먹을 사람만. 자, 지금쯤 이제 색깔이 나오는 걸 보고 고춧가루를 풀면 돼요. 만약에 짜면은 물 더 넣으면 돼요. 우리에겐 아직 한 병의 물이 더 있어요. 조금 우러났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우, 기가 막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돼요. 이번 소세지 잘 만들었네. 우리 라면 사리 내야겠다 그러면 불을 키우세요. 물을 한 병을 넣으면 너무 많아요. 가득. 그리고 라면 사리 위에다 올려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미료 넣어야겠다 그러면 소고기 다시다 같은 거 아주 조금만 쓰셔야 돼요. 햄이나 소세지 만들 때 이미 MSG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햄 소세지만 잘 쓰면 부대찌개는 조미료 안 넣어도 돼요. 어우, 일단 좋아요. 부대찌개는 역시 라면 사리부터 건져 먹어야지요. 소세지랑 햄이랑 같이 먹어. 라면 사리랑. 탄생에 비하면 좀 서글프지만 국보급 음식이에요. 부대찌개부터 끓여 드세요.